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거룩하신 뜻 가운데 맞이한 새 아침입니다. 오늘도 그 충만한 은혜 속에 거하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힘차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언 26장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새롭게 맞이하며 주 안에서 복된 삶, 거룩한 삶을 이루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새롭게 맞은 이 하루를 주의 뜻하심 속에 거룩하며 진실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믿음과 거룩한 행실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가는 이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주께서 이 땅 가운데 맺게 하셨던 의와 거룩, 생명의 열매들을 우리도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안에 부정하고 거짓된 요소들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런 회개와 믿음의 결단들이 선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연약한 주의 백성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 치유와 회복, 새로움의 역사들, 능력의 역사들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음성을 온전히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 믿음의 승리의 삶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0장 12절에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앗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하는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심판하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진노하는 하나님을 보여줄 때 우리의 마음에선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주님은 아시리아를 그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아시리아는 정말 악하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시리아는 하나님의 백성의 적이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그의 목적을 위해 악한 나라를 사용하실까요?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은 왜 유다와 이스라엘을 먼저 훈계하실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의 목표로 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성품을 이해하고 우리가 주님의 깊은 마음을 이해할 때 우리의 향한 주님의 은혜, 자비를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먼저 주께서 어떻게 이런 악한 민족 아시리아를 자기의 도구로 삼으셨을까요? 이 15절을 보시면 이 단어들이 도끼, 톱, 막대기, 지팡이 이 단어들은 다 쓰임을 받는 장비들입니다. 주님은 아시리아를 도끼와 톱개같이 사용해서 그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성경에서는 막대기와 지팡이는 목자들이 양을 인도하고 지키고 훈계할 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시고 아시리아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바로잡기 위해 주님의 손에 든 막대기와 같았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배우는 것 한 가지 진실은 주님은 선과 악과 모두들 완전히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And that is a good news this morning. Amen.
우리 주님은 주관하시고 강력하십니다. 주님은 그의 좋은 목적을 위하여 그의 순종하는 사람들을 쓰실 수 있고 그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들도 쓰실 수 있습니다. 요새 점점 늘어나는 자연재해를 볼 때 뭐 마위 산불, 캘리포니아는 또 허리케인, 제가 한국에 한 달 있었는데 베케이션 하면서 너무 좋았는데 조금 마음이 아픈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건 한국에서 일어나는 홍수. 우리는 진짜 궁금해요.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미국에선 지금 총격 사건도 늘어나고 우리의 사회, 문화 악해지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은 불안해지고 희망을 잃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최악의 재난이 닥쳐와도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한 비극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과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주관합니다. 영원히 지혜로우신 주님, 영원히 좋으신 주님이 그가 주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나오는 약속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쓸 수 있다 할 때는 이 모든 것은 진짜 모든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우리가 하나님에 드리는 순복, 좋은 일, 괜찮은 일 다 포함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이것도 포함됩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 우리 삶에서 부서진 것, 우리의 과거의 실수. 하나님은 가장 악한 것들도 사용하시고 이용하시고 지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선을 이루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아시리아의 앞에서 왜 유다와 이스라엘을 먼저 훈계하십니까?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에도 심판이 온다. 근데 그 심판이 오기 전에는 먼저 이스라엘, 제루살렘, 사이언, 거기에서 먼저 내 일, 너네들이 먼저 훈계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면 이사야의 글씨를 읽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주님 이건 진짜 아니에요. 주님 이건 진짜 불공평합니다. 어떻게 아시리아가 이스라엘보다 더 악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아시리아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가져오시고 훈계를 먼저 하시나요? 더 악한 아시리아를 먼저 훈계하셔야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한 3년 전에 지금 저 가족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저는 남자 3명만 꼬맹이들이 있는데 제 큰애 이사야가 그때 6살이었고 데이빗이 한 4살 정도 되고 스테프는 그때 아기에서 좀 그냥 걸어다니지도 못했는데 벨뷰에 올라가면 그 쇼핑몰 안에 이렇게 애들 노는 놀이터가 하나 있는데 어떤 애들이 한 명, 두 명이 와가지고 두 명이 자기 얼굴한테 침을 뱉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이놈들이 이게 친구인가 이거 아니면 동생 형인가 잘 모르겠는데 침을 뱉고 있는데 우리들 아이들한테 와서 얼굴에다 침을 뱉고 있었어요. 근데 뭐 그렇게 나쁜 일이라고 애들은 생각 안 하고 깔깔깔 웃으면서 그때부터 아이세아가 이제 다른 애들한테 돌아가면서 얼굴을 침에다 뱉고 있었어요. 그거를 보면서 제가 아빠로서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먼저 한두 아이들에게서 이놈의 나쁜 놈들 가서 제가 이렇게 꾸짖었을까요? 아니죠. 우리 아이사야 먼저 가서 제가 딱 앉혀놓고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지금 여기서 맴매하면 저 경찰에 불러가니까 너 차에 가서 너 맴매할 테니까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맴매다. 그렇게 아빠가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로서 우리를 먼저 후계하십니다. 아멘. 이건 아멘하기 조금 어렵죠. 히브리서 15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딸들아 그렇게 애드도 할 수 있겠죠.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면서 징계하십니다. 어쩔 땐 직장에 관한 어려움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가정생활의 어려움 또는 삶의 어려움, 하나님의 징계는 다양할 수 있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훈계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한테 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정은 자녀에 대한 사랑의 표시입니다. 여기서 틀린 것이 뭐냐면 심판은 하나님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오지만 하나님의 훈계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한테 꼭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훈계를 받을 때 실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훈계, the goal of him, 훈계는 우리를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가 틀렸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울 수 있게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훈계를 하십니다. 제가 정리하겠는데 젊은 아버지로서 어쩔 때 이런 질문을 조금 했습니다. 제가 아버지로서 아이들을 훈계를 하고 어쩔 좀 심하게 이렇게 훈련도 하고 그럴 때 제가 하나 물어본 건 야, 얘들이 진짜 나를 계속 사랑할까? 그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한 건 배운 것은 제 아들이 저한테 제가 잘못했다거나 훈계를 하든지 어쩔 때로는 조금 이렇게 맴매도 조금 하고 그랬을 때 훈련을 받은 후에 아버지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은 울면서 저의 품에 꼭 옵니다. 어쩔 때 그렇게 올 때는 아직도 화가 나서 저 얼굴도 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얘기도 하기 싫대요. 그래서 딱 와서 아이세야 그럼 I'm not talking to you, I'm so mad 그렇게 울고 있지만 저의 품에 울면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옵니다. 왜요? 우리 아이들은 그들을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제가 그 보살핌을 있는 그것을 믿습니다. TCPC, I want to ask you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당신의 삶을 통치한다고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고난을 겪을 때 어쩔 때는 하나님의 강한 손길을 느낄 때에도 당신은 주님을 믿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주님을 사랑합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아이와 같은 마음, 아이와 같은 믿음,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만약에 삶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품에 우리를 던져내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 합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영적 부흥과 성장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부흥과 소그룹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남을 열매를 맺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가 영적으로 새롭게 깨어나게 하시고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며 모든 삶 가운데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와 주장하심이 각 성도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에 충만한 선교회와 소그룹 활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회와 소그룹 모임, 이 교제 속에서 변화되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각 선교회와 소그룹 모임과 활동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는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2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확실한 정체성으로 무장되어 잘못된 세상의 사상과 인종차별 등 이 상처에서 자녀들의 심령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터넷이나 학교 생활에서 죄악의 함정과 올무에 빠지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법도와 어긋나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말씀 속에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견고하게 서서
주의 역사를 감당하는 자녀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학기를 맞아 부모 세라를 떠나 캠퍼스 생활을 하는 대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주시고 좋은 교회와 공동체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학업과 진로를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교회 학교에 또 중고등부에 필요한 교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어제로부터 시작된 중고등부 학예 수련회에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각 자녀들이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요 군사로서 세워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작은 자.
이번에 여러분들만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을 세워가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낸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 겨울이
삶을 붙드신 소망 되신 주님, 주님께서 나의 소망이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분의 지침을 믿읍시다. 주여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